남자린 최우성 씨입니다. 네 번째 도전자. 저는 남자분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고요. 와, 이거 저분 뭐 하는 분이에요? 궁금하죠? 와. 네. 이보다 더 소름일 순 없다. 알면서도 나오는데 그 소름이. 리씨 울어요? 리씨 왜 울어요? 왜 울어요? 너무 신기해. 선배를 넘나드는 음역대로 원조 가수 리는 물론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화제의 모창 능력자 남자 린 최우성. 나는 계속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때 난 우성이가 그 후렴구 너무 좋아가지고 아 마이 데스티니는 우성이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나 조금 들어볼 수 있어 벌써? You are 이렇게 you 하지 말고 you are 아. you are 이렇게 you are you are 뒤에는 괜찮아? 그대를 불러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만 하면 너무 완벽한데? 다른 데는 내가 들어봤잖아. 우성이가 탁 나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또 너무 아름답잖아 우성이가. 우성이가 우성이 그거 알지? 조회수 이 2라운드 맞아, 때 맞아. 지금 1등 부동의 1등이야. 맞아. 그래 70몇만 회인가. 거기서 댓글들 형 거기서 진짜 되게 많더라고요. 형이 거기서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남자랑 놀란 것도 있지만 정말 잘해서 놀란 것도 있어가지고 너무 부담 갖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참 잘하는 우리 우성이 무대 기대해 주세요. 최우성 화이팅! 남자 립 최우성. 히든싱어 전 시즌 사상 최초였습니다. 성별을 뛰어넘는 싱크로율로 왕중왕전까지 진출한 화제의 주인공. 자, 과연 초합집 린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강영호 씨는 저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을 것인지. 자, 등장과 동시에 원조 가수 린을 주저앉게 만든, 눈물까지 흘리게 만들었던 화제의 주인공입니다. 남자린 최우성 씨가 부를 노래, 린의 My Destiny. 음악 주세요. 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지난 기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최우성 씨가 린 씨 모창을 잘했다 싶으시면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잘 생각해 보시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투표를 마감합니다. 자, 이제 최우성 씨의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린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내 곁에 다가와줘요. 나 아직 사랑한다면 두 눈에 고인 눈물이 그대를 원하죠. 300표 나오겠는데. 자, 우리 남자린 최우성 씨의 충격적인 무대를 또 보셨습니다. 무대 만족하십니까?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일단은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 비슷한데 그 나의 사랑입니다. 거기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 네, 거의 미치겠죠. 아니 그 부분 진짜 너무 똑같아요. 거기에 한 번만 더좀 부탁을 드려도 될지 그 앞에부터 좀 약간 예.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너무 똑같아. 아니 이 소절만큼은 그냥 린이에요. 아니 어떻게 남성분의 성대가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신기하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희 씨가 훨씬 비슷한데 그 아까 그 비슷한 부분 있죠? 네. 거기서 다들 막 누른 거예요. 사실은 눌렀다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아마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네. 네. 아니 일단은 초합진린 안민희 씨가 굉장히 조금 좀 초조한 표정으로 좀 본 것 같은데. 저 사람 최고점 네. 나올 것 같죠? 네. 지금까지. 안민희 씨 마이크 있나요? 마이크 없나요? 이미 관객분들 반응해서. 네. 아 불안해요? 우성이가 이길 것 같아요. 아, 반응이 말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봐도 그 니다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송은이 네. 선배님이 네네네네. 말씀해주신 그게 진짜 저도 그거에 공감을 많이 갔어요. 임팩트가 있다. 네, 딱 그 하나 그게. 혹시 안민희 씨 실례가 민희 씨도 그, 니다를 한번 예, 그러면 나도 니다 할 수 있다.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아우. 아, 또 안민희 씨도 역시 뭐 예. 니다는 아, 누가 린이랑 비슷한 거지? 여기 지금 니다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니다는 남자가 낫다. 아 양희 선생님이 아 훨씬 비슷하다. 막강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1등 할 것 같아요. 1등으로? 네 1등으로 바로 올라갈 것 같고요. 아, 아 진짜 일산에 와서 진짜 은혜 받고 갑니다. 아. 남자라 키가 네.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원키로 하네요. 어. 아, 진짜 저희들 표현으로 괴물. 괴물. 예, 진짜 성대를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예. 그리고 좀 신기해서 준우승을 한 줄 알았어요. 아. 신기해서. 왜냐면 남자가 여자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요 네. 그냥 노래를 잘해요. 그냥 실력으로 네, 실력으로 올라왔구나. 왜 한 거예요? 예, 좋습니다. 자, 이 동영상 조회수 시즌 5 통틀어 1위입니다.
그 우리 최우 선수 등장했던 부분 주변에서 좀 반응이 어땠어요? 방송하고 나서 평소에 연락이 없으시던 분들도 이제 연락이 오셔서 축하한다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이제 버스킹 공연을 자주 하는 편인데 네. 이제 사람들이 남자린 이렇게 큰 소리로 쳐주시기도 하시고 현장에서 남자린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코인 노래방은 시간제로 하면 원래 60분 주고 더 이상 추가 시간을 잘 안 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추가 시간을 30분을 넘게 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네 그래서 나갔는데 알아보고 혹시 히든싱어 림편 나오지 않았냐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되게 신세계였습니다. 그 정도로. 자 좋습니다. 지금 현재 1위가 초밥집 린이에요. 공교롭게도 네. 265점인데 솔직히 어떨 것 같아요? 본인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넘고 싶지만 네. 저는 한 250 정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반응이 예, 넘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정인호 선생님 많이 힘드세요? 지금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린 최우성 씨의 투표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야, 난 270 넘는다. 넘을 것 같지? 나는 비슷할 것 같아. 1이랑. 1위 하실 것 같아. 우리 자리 어디 됐어요? 우리 자리 어디 됐어요? 자리 좀 넣어주시죠. 자, 임창정 씨는 바로 1위를 갈아치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1회 단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 1점입니다. 자, 그러면 100의 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은 나올 수가 없죠. 1 아니면 2 아니면 0입니다. 자, 100의 자리 공개해주세요. 아, 2입니다. 예. 그래, 맞아, 맞아. 현재 1위는 265점의 안민 씨. 방영호 씨는 203점으로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10위 자리는 몇일까요? 7, 8, 7, 8이 많아요. 자, 1위가 바뀔 거라는 예상인데요. 이 대목에서 모두가 잊고 있었는데 0이 되면 강영호 씨 살아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강영호 씨를 잊으면 안 돼요. 강영호 씨 잊지 마세요. 예. 자, 그러면 10의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안민희 씨는 265니까 7, 8, 9만 나오면 1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0이 나오면 강영호는 살아남습니다. 자, 10위 단위 공개해주세요. 줄 알았는데 뜻밖이다. 가사 속에 아마 니다가 더 많이 나왔어야 되나 봐요. 예. 니다가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가사. 강영호 씨는 안타깝게도 이제 4위로 밀리게 되고요. 자, 최우성 씨는 2위로 린 두 명이 1, 2위를 차지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막강린이네요. 막강린. 예. 대단합니다. 강영호 씨에게도 박수를 좀. 그럼요. 예. 네. 조금 아쉽습니다. 강영호 씨는 3등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예. 우리 자리 어디 됐어요?
오빠 다이로. 나 그래서 너 진짜 그게 나보다 훨씬 높게 나와. 잘했어. 많이 나와. 저는 지금 슬쩍 무서워졌어요. 네. 왜요? 감정이 이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으셨나 봐. 안 누른 분들. 저희가 히든싱어를 시즌을 네. 하면서도 네. 연예인 판정단이 한결같이 몇 번을 선택을 해도 네. 늘 결과가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듣는 기회가 다르죠. 왕주왕전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쉽게 안 누르세요. 판정단 분들 냉정하십니다. 판정단 분들 네. 정말 느낌이 네. 정말 고수들을 딱 업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네. 와, 대박.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남자린과 여자린이 예,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경연에 참가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지금 탑3 이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저희 제작진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만큼 연습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바로 슈퍼데디사이 김성희 씨입니다. 다섯 번째 도전자. 오늘을 위해 기다렸다. 더 다이먼 외모와 열정적인 퍼포먼스. 3번분이 오히려 더 즐기시고 피땀 흘려 갈고 닦은 실력으로 왕중왕전 최고의 반전 무대를 꿈꾼다. 한평생 좋아해온 원주 가수의 에너지를 그대로 물려받은 싸이 도플갱어 슈퍼데디 싸이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수 싸이입니다. 우리 슈퍼데디 김성희 씨가 우리 히든싱어 왕중왕전에 저를 대표해서 나왔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두 번째 오르는 무대인 만큼 저와 가장 흡사하게 해서 반드시 왕중왕에 오르시기를 응원합니다. 현장에 제가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자, 슈퍼데디 김성희 씨,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랩은 찰지게, 춤은 맛있게, 노래는 의미있게. 히든싱어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성희 씨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데디 싸이 김성인. 자, 시즌5의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싸이 편 주인공입니다. 최종 라운드에서 흑역사였죠. 두 표 받았어요. 네. 본인보다 저희 제작진이 너무나 큰 실의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좀 더 절치부심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저희 제작진이 놀랄 정도로 엄청난 연습을 해서 예, 오늘 서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슈퍼데디 싸이 김성희 씨가 불러줄 노래, 싸이의 강남스타일 음악 주세요. 오빤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너는 사랑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랑해, 커피 시키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랑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랑해, 그런 사랑해.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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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 오, 오.
모창을 시작합니다. 싸이 씨의 모창을 잘했다 생각되시면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잘 이렇게 못했거든요. 자, 연습 많이 했어. 좋았어. 마감합니다. 자, 이제 김성희 씨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때 노는 여자.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때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 못하여 한 여자. 그런 깜깜적인 여자. 넌 서너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때 노는 서너해. 때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서너해. 전혀보다 사상에 얼덩멀덩한 서너해. 그런 서너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뭐라고요? 오빤 강남스타 강남스타 오빠 강남스타 강남스타 오빠 강남스타 섹시 레이디 오빠 강남스타 섹시 레이디 뛰는 너 그 위에 나는 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너 오빤 강남스타 Hey sexy lady 오빤 강남스타 와, 너무 멋있어요. 네. 자, 이쪽으로요. 슈퍼디스타의 김성희 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이갈고 나왔네. 이갈고 나왔어. 예. 아 근데 진짜 얼굴도 좀 쪼매지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때 이제 그 두 표밖에 안 나와서 사실은 본인이 너무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예 저희 제작진이 좀 말릴 정도로 연습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만족할 만한 무대가 된 것 같아요? 아, 예. 아, 그래요? 오. 출연자 가운데 유일하게 만족하신 분이에요. 예, 솔직한 분이거든요. 예. 아니, 근데 진짜로 많이 네. 드셨어요. 그쵸. 진짜로 김성희 씨가 네. 두 표 받았을 때 네. 그중 한 표가 박성호 씨 표였죠. 예. 그리고 3위였던 분은 0표였죠, 그때, 그죠? 아, 예. 히든싱어의 프로랜 존폐 위기가 왔었어요. 아, 그래서 예. 볼 때 진짜로 보호자의 마음으로 같았어요. 예. 얼마큼 늘었을까 했는데 듣는 순간 예. 얼마큼 네. 고생했을까 느낌이 들어가지고 감동받았고 그 어떤 부분이 제일 비슷했냐면 그 오빤 강남스타일 그 부분이 똑같아. 너무 똑같았어요. 여기 있는 방청객 분들도 우와 진짜 너무 똑같다 그랬거든요. 오빤 강남스타일도 비슷했고 오오오오오 그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싸이보다 잘해. 아 싸이가 그걸 못해요. 다른 모창 능력자분들은 주로 목소리만 비슷하게 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다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세 가지를 다 노래해야 되지 랩해야 돼. 랩하고 노래는 또 틀린 분야예요. 다 전혀. 맞아요. 근데 싸이 씨의 그 부분을 전부 완벽하게 하시고 이 사위, 춤 사위, 그러니까 손 동작. 네네. 그냥 싸이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노래가 아무리 신나도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일으켜 세워서 무대를 장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그게 되게 힘든데 그게 진짜 대단하시고 진짜 무대를 장악하는 힘이 네 진짜 장악력이 있다. 네. 우리가 항상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시금 느낀 건 연습을 당할 건 없구나. 그렇죠. 예, 네, 그걸 다시 한번 깊이 느껴요. 예. 자, 오늘 점수는 몇 점을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 진짜 마음을 갈고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래도 그때 한 100배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100배를 해봤자 200표거든요. 예. 예, 예. 그 정도만 나와도 일단은 오늘 참 저는 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대단한 그 각오를 다지고 오셨는데 일단 두 명의 리는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시는데 어떠세요, 우리?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네. 예. 본인 자리가 위협받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에너지가 너무 장난 아니셔서 이게, 에너지가 네, 안 되겠다 저는. 네. 그래서 좀 마음을 먹 접었습니다. 마음을 좀 비우고 있고. 네. 민희 씨는요? 근데 정말 그 진짜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신 거를 저희도 옆에서 다 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연습하신 것보다 훨씬 더 잘하신 잘했어요. 것 같아서. 네. 그럼 뭐. 진짜 정말 표 진짜 1등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전인권 선생님 주무세요? 예. 네. 아직 잘 시간이 안 돼서. 개그맨이야 개그맨. 아니 갈수록 더 비슷해져요 되게.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슈퍼데디 싸이 김성인 씨의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 과연 몇 점이 나왔을까요? 명예 회복했어. 명예 회복은 했어. 그죠? 네. 여기가 좋아. 아니 여기 어때? 자, 13명의 모창 능력자 중에 가장 적은 표수로 올라온 김성인 씨입니다. 과연 흑역사를 반전의 무대로 다시 바꿀 수 있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흑역사가 탄생했을지. 1위는 265, 2위는 241, 3위는 232점입니다. 자, 그 점수보다만 높으면 저 탑3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과연 두 명의 린을 밀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명의 린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인권 선생님 초조하게 보고 있는데요. 자, 김성인 씨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34점으로 234점으로 234점으로 전인권 모창능력자 한가람 씨보다 두 표가 많은 표가 나와서 탑3 3위 자리에 오릅니다. 축하합니다. 아, 전인권 모창능력자가 밀리네요. 연습 따라갈 자가 없어요. 예. 야, 싸이 슈퍼데이 싸이가 3위에 오릅니다. 히든 싱어 시즌 5 싸이 편에서 받은 표보다 무려 232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세요.